이거는 못 구했고 진짜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야 우리 다 같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 어? 가볼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팬더라고 합니다. 교양 수업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막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들 보면은 바다 이야기랑 비슷한 거다, 도박이랑 비슷한 거다, 투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기사에 막 흔들리느라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내 돈 아니니까.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저 꼭 돈 벌어서 용돈으로 쓰겠습니다. 36만원 정도 됐으면 좋겠네요. 일주일 동안 코인으로 살아남기 136만원 도전. 지금 떨어지는 소리 들려요. 일주일 동안 코인으로 살아남기 136만원 도전. 아니 첫날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상계좌 신규 발급 일시 중단되었다는데? 사이트가 안 돼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막 이러다가 내일부터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짜잔. 이렇게 워낙 충전을 했고 100% 넘게 급등했다고 찍히고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 딱 받자마자 이오스에 샥 넣은 다음에 오늘 했으면은 100만 원 벌어가지고 1등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오스에 탑승하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막차도 아니고 8등 택시를 타는 것처럼 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라이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사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넣었는데 이제 1분 만에 1800원 벌었어요. 알바하면은 1시간이라서 6,000원 좀 넘게 받는데 1분 만에 1800원을 벌 수가 있나 하면서 되게 좋아했는데 바로 6,000원을 잃었어요. 실금만큼 잃었네요. 갑자기 막 약간 처음 벌어보고 처음 잃어본 거여서 되게 갑자기 천국에 갔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리플이 되게 많이 막 오르고 되게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와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이 완전 최정점이어서 지금 사면은 떨어질 것 같고 친구랑 저랑 같이 아 리플이 그럼 우리도 사보자 해가지고 가자! 가자! 네! 리플이 떨어지면은 살라고 했거든요. 친구가 자면서 600원 초반대가 되면은 깨워달라고 했어요. 현재 시각 3시 지금 이제 깨울 일이 없어요. 876원이거든요. 제가 이오스 코인 75만원어치를 샀어요. 이오스가 떨어졌어. 되게 막 신경 쓰였나봐요. 그래서 막 꿈에서 이제 악몽을 꾼 거예요. 꿈에서 막 이오스 코인이 2,000원대로 내려간 거예요. 잠에서 깨가지고 꿈은 현실이랑 반대니까 이오스 코인이 엄청 올랐겠다는 약간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망했다 싶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팔 거면은 좀 높았을 때 팔아야 되는데 어? 지금 또 올랐다. 이렇게 오르나? 판매를 하면 안 되나? 왜 자꾸 또 오르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높아질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를 거야? 욕심이 나니까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하고 아 이제 진짜 팔아야지? 하고 눌렀는데 망설이다가 팔지를 못해서 다시 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막 엄청 자괴감 들고 아 왜 안 팔았지 싶고 다시는 막 안 올라가고 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거였는데 리플이랑 이오스를 샀었을 때 이거는 못 구했고 진짜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야 우리 다 같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 어? 뭐냐면 라이트코인이랑 이오스가 올라야 돼. 코인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다 이제 오르게 빌어달라고 응원 한번 지켜줘. 라이트 코스에 이오스 나가는 라이트 코인이라고 돌아가면서 리플이랑 이오스 한마디씩 응원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라이트 코인이랑 이오스 화이팅. 비트코인이 적자 안 나게 제가 리플 오르라고 빌어줘 이랬는데 걔가 리플이 뭔지 아예 모르니까 리플 오르? 리플 오르? 친구들이 빌어줘서 그런지 진짜 다음날 오르고 약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오스에 75만원 걸어놨잖아요.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20만 원을 벌어서 만회를 했어요. 떨어져가지고 엄청 마음이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오르니까 기분이 되게 상대적으로 엄청 좋더라고요. 짜잔! 비트코인이랑 리플이랑 문화로랑 컴퓨터에다가 조금씩 나눠서 넣었어요. 이거 비트코인에는 왜 넣었냐면 비트코인이 내려가서 그런지 다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비트코인에다가 조금 넣어봤거든요. 너무 신났어요. 퀀텀으로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기분 좋게 딱 판 다음에 돈을 번 기념으로 친구들에게 영화를 쏘러 왔습니다. 와. 그럼 영화 보고 올게요. 안녕. 팔았잖아요. 근데 그거 이후로 막 진짜 치솟아서 막 오르는 거예요. 아. 같이 올렸어. 지금 영화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영화를 썼는데 그죠? 그거를 약간 좀 분할해서 팔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득이기는 하니까 혹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팔되 좀 냅두면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약간 분할해서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깨달음을 그때 얻었어요. 코인이 나를 괴롭게 하는 순간들 이거를 기록했었는데 진리 1 사면 떨어진다. 6,000원을 잃었어요. 진리 2 팔면 오른다. 퀀텀이 48,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37,000원에 팔았거든요. 진리 3.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 계속 오른다. 리플이 떨어지면은 살라고 했거든요. 876원이거든요. 아까 전에 730원대였을 때 샀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진리 4.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면은 떨어진다. 망설이다가 팔지를 못해서 다시 도로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원하는 거랑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저를 미워하는 것처럼. 이게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 알바를 하는 거는 하면은 돈이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근데 뭔가 노동을 해야 되니까 약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코인은 진짜 벌리면 너무 기분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막 가만히 있는데 번 것 같고 사실은 막 몇 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만 별로 움직이지 않고 돈을 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도전이 끝났습니다. 와!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드디어 끝났어요. 와! 코인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됐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 제 건가요? 생겼으니까 코인에 다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성급하게 팔지 않는 걸로. 근데 추천해주세요. 요즘에 뭐가 덜 나가나요? 알면 이런 거 안 하지. 좀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제 코인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신경 쓰고 막 꿈에 나오고. 여러분도 이제 새해에는 돈 게임만 걸으시고 코인 대박 나세요. 어? 나 9만 원 벌었어. 뭘로? 어? 나 10만 원 넣었는데 이거 비트코인 캐시? 그래요? 저는 더 할 것 같은데. 이거 사용할 것 같아. 더 열심히 일하려고. 저는 아직 이쪽으로 뭐 전공할 것도 아니고 이걸로 전업을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시나요? 가치 이상의 것들이 있으니까.